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김지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총 한 개동 5층 건물에 1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망리단길이나 그리고 이제 한강이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인프라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기본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는 합정역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망원역도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내부 소개해드리기 전에 풀 옵션인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본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드리는 현장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오른쪽에 지금 신발장은 총 4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매립 선반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차키나 디퓨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장 하단은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거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포쉐린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지금 천장은 기본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은 공기 순환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TV 아트월 부분이고요. 베이지 톤의 사각 타일로 지금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소파 자리인데요. 지금 거실이 이제 창이 이제 이쪽 제 뒤쪽뿐만 아니라 이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 자체가 남서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파는 이제 4인에서 6인 소파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면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3,800 정도 나옵니다. 가구 배치하시고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확 트여져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를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자리 위에는 지금 전등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역자 구조로 주방은 되어 있고, 상하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는 이제 라인 조명까지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부 인덕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위쪽에는 후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식탁 자리 옆에 냉장고 자리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바닥은 광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은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기본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 안방은 지금 창이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채광이 좋은 편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3,400 정도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지금 부부 욕실은 벽면은 지금 연한 그레이톤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에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울,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까지 간단한 세면 정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중간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강화마루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 화이트톤으로 실크 벽지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지금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중간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2,300 정도 나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이쪽 베란다에는 기본 옵션인 지금 워시타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도 바닥과 벽면은 동일하게 강한 마루로 되어 있고 벽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은 작은 방인 것처럼 조금 아기자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시면 이쪽 방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작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뭐 환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서 체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럼 그래도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2200 정도 나옵니다. 네, 가구 배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메인 욕실 연한 그레이톤 타일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이제 우드톤 스타일로 템퍼보드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원형 거울 그리고 젠다이 선반 그리고 샤워기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현장은 저희가 지금 처음 나와 봤는데요. 그래도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합정역과 그리고 망원역 두 곳을 다 이용 가능한 위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대는 5억대부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